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고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x 플러스 2y는 이가 되겠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y가 이가 돼 빼기 x 플러스 2y가 이가 되겠고 빼기 x 빼기 2y가 이가 된다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하나씩 다 그려가면 되는 거거든. 색깔 바꾸고. 그래서 이 범위는 일사분면을 말해. 아, 거기서는 이제 요 그림을 그리다가 말아야지.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 이 범위는 사사분면을 말하니까 거기에서 그림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얘 그림의 일부만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는 여기겠지.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는 또이 그림을 그려주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타나.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절대값이 두개 있으면 공식으로 다이아몬드야라고 얘기해버리고 얘도 x절편, y절편은 그냥 그 기존에 하던 대로 구하면 되거든. x절편이란 x가 0일 때 y의 값이고 y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와 2가 되고 y절편은 1이 되는 거지. x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그려버리면 되게 빠르긴 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y는 m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1,1을 지나는 기울기는 뭐가 돼? 기울기는 자유죠, 자유. 그래서 1,1은 아마 여기쯤일 거야. 좀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서 그렇지. 여기가 1이거든. 그럼 거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 도형이랑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 이게 맞나? 안 아, 내 맞네. 문제 안 읽어봐서. 만나지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이 라인 있지, 이 라인. 않네. 네. 요 초록색 점을 꼭 지나야 되지만 그 라인보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까지 휘는 건 괜찮죠? 쫙 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기울기가 0이거든? 걔보다 작아야지. 0보다 작아야 돼. 수평한, 평행한, 이렇게 X축과 평행하니까 0보다 작아야 하고, 이건 어때? 1, 1이랑 2, 0일 때의 기울기 아니겠어? 1,1과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0보다 작은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그 사이에서는 서로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더 기울어지면 만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 돼. 라고 혼자 우리가 또 상상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좀 임팩트가 약한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사이를 어떻게 한다? 움직이면, 요 사이로 움직이면 만날 일이 없다 이거야. 근데 없다. 눈을 붙여야 될까? 기울기가 아니요. 0보다 작다는 안 붙어요. 빼기 1도 눈이 붙지 않아요. 끝. 아,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 맞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직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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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범위 안에서만 이 그림을 허락하노라란 뜻이야. 그래서 그림이 원래 이만큼 그려져야 되는데, 너 얘기는, 그지? 이렇게 쭉 그려져야 되는데, 왜 여기가 없냐, 이거잖아? 이 꼬랑지 부분이 없고, 없지. 이 그림은 요 안에 있는 것만 허락하겠다란 뜻이 돼. 범위라는 게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잘 물어봤다. 그럼 그 얘기를 좀더 나눌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쿠.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휑, 이렇게. 알겠니? 요
요게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뭐, y는 x-2라고 치자. 근데 내가 얘를 x가 1보다 커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보다 큰 이 장소 있잖아? 요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야. 그림을 그릴 때 빨간색만 그려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다. 그래서 쟤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정, 의, 역이라고 부르지. 정의 역은 X의 범위잖아, 그지? 범위가 있으면 이렇게 돼. 알겠니? 네. 누군가가 X 말고 Y의 범위를 정해줘도 우리는 따라해. Y가 3보다 큽니다. 그러면 Y가 3보다 작은 부분은 다 버리고 안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느낌 왔니? 네, 요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야. 근데 Y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치역이라고 불러. X의 범위는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X의 범위에 붙이는 이름과 Y의 범위에 붙인 이름이 좀 달러. 알겠어. 좀 달러. 끝. 여기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좀 배운 게 있어? 네, 그랬잖아. 이거 수업으로 쓰겠다고. 근데 문제만 풀어서 답을 딱 내면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너가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부딪혔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해져.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주제가 아니잖아. 그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너가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필요해야 일단은 잠깐이라도 집중이 좀 더 잘 돼.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돼. 그럼 절실해지거든. 아,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막.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너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낸 거야. 쌤이 선택해준 대화가? 아니, 문제는 뭐 내가 선택해줬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미리 던져주는 거지만, 그 외에는 다 너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나 혼자 공부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주제와 필요나 이런 거 다 내가 느끼고 내가 간다는 거, 남이 선택해서 미리 던져주는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공부에 그 부분이 좀 많게 만든다는 거야. 아주 남이 아무것도 선택해주지 않진 않지만 쌤이 주제는 좀 던져줘. 대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너가 이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수업이 조금씩 달라져. 나는 이 문제를 푸는데 너는 A를 궁금해 했거나 A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A라는 쪽으로 쌤이 수업을 하고요, 쌤이 B라는 경험과 B라는 질문을 가져온 애들은 B쪽으로 수업을 해준다.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수업이 좀 달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수업이 좀 달라. 다만 이제 던져주는 주제랑 이걸로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건 일단 공통적이야. 근데 가끔 성질이 너무 급하면 남의 필요를 미리 땡겨서 막 다 내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원래 좋지는 않아요. 빨리 뭘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라 빨리 해야 될 때는 가끔 하긴 하거든? 아,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교육의 큰 흐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자, 느낌 알겠니? 네. 자, 아까 요거 얘기했다. 원칙과 원리는 이게 맞는데, 아까 요거 그럼 이제 독해를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야. 이 뜻이 여기 잘라 먹어라 이런 뜻이었고. 공식 기억나니? 공식. 얘는 다이아몬드야. 파파파파. 이런 거 안 해. 얘는 다이아몬드야. 파파파파. 얘가 누구야? 절대값이 x와 y에 같이 있는 사람. 얘는 그림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야. 그걸 외우고 있다가 툭 쓰면 그게 공식 같은 거지 뭐.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고 싶으면 뭘 찾아라? 절편을 찾은 다음 찍고 다이아몬드처럼 쫙 그려주면 끝나. 연습 한번 시켜줄게.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y는 6이란다. 이걸 빨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아까처럼 질질 끌고 싶지 않아. 그러면 x 절편 먼저 찾아. y가 0일 때 x의 값은 6과 마이너스 6. y 절편 찾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해. 2. 그래, 2와 마이너스 2야 이제. 그럼 그림을 찍찍찍찍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엄청 빠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주면 좀 빠르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요거 나름 어려워. 이것저것 얘기할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재밌어질 거야.